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일독서 말씀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요르단강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편이 있습니다. 자, 15절, 13절이죠. 아버님, 그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세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예,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적어도 나를 치유해 주려면 여기도 나와요. 나한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무슨 예식을 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느님이 해주지 않으시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랑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이 마음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런 틀들이 우리 마음속에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그냥 화가 나고, 그렇죠? 분노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이 내가 정한 기준대로, 이거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순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은총이 주어지게 되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요르단 강에 가서 그게 무의미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방법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 방법에 순명하고 따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그리고 나아만은 결국에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내가 정한 기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를 깨버리게 될 때,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될 때 은총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복음도 비슷해요. 28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에게 거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점이 뭐냐, 하느님이 이방인들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방인들 안에서 하느님이 구원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도 이 나자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잘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나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도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그 뜻에 순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다.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일독서 복음 말씀 이거 안내해 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잘 성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얻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2번입니다.